오늘은 챕터 9의 접속사. 접속이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개념이 몇 개? 두 개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다. 핵심 포인트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의견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 테니까 중간에 이제 구멍이 많아서 혼자 독학할 때좀 어려움이 있다. 스텝 2 중심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의견을 내주시긴 했어요. 굿 아이디어. 예? 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스텝 1은 탭스에 특화된 게 아니고 일반 문법에 특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탭스 문법 위주라면 영어 문법 망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전체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스텝 2나 스텝 3에 근거해가지고 또 촬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컨셉은 일단은 기본을 다지자입니다. 예, basic 항상 중요해. 400번은 문법 없어요? 400번은 문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있는데 모의고사 스타일로 보니까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법을 해설해 주는 정도로만 가고,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 일부를 드리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청해랑 독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 에너지를 쏟으면서 문법 비중이 예전에 10분 넣었다가 3분 줄었다가 아예 이제 없어지게 된 그런 케이스. 그 모의고사 나가면 되게 바빠. 그게 됐어요. 자, 뭐 어쨌든 그매 수업 때마다 문법 다르긴 하니까 10문제씩 풀어갖고. 자, 보면 등위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 같은 게 뭐냐? 이건 앞과 뒤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접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nd, but, or, so, for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다. 읽어주시고, 네, for랑 because 차이 뭐 이런 거. 심지어 이런 아이들도 문제로 spoken English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고, so, yet, so는 and, yet은 but이 쓰인다. 자, 그리고 상관 접속사라는 개념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뭔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하나 될것 같은데, both A and B, 뭐,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얘네들을 뭐랑 연결시켜야 됩니까? 수일치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수일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텍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법 사항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문법 사항을 섞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챙겨서 봐 주셔야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종속 접속사. 종이 되는 거. 보통 이제 주어랑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뭐 목적어 붙을 때, 그때 목적어를 끌고 오는 거, 대세를 중심으로 많이 끌고 오죠. 그래서 뭐뭐하는 것 이런 내용 나와 있고, 뜻 챙기세요. if나 whether. 이제 만약에 문법을 진짜 모른다, 근데 단어까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이 if의 뜻을 그냥 무조건 만약에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안 된다. 오케이? 뭐뭐인지 아닌지. So whether he will join us is not certain. I don't know if he will back our plan.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백할지, 지지할지, 안 할지,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에라면 좀 이상해집니다. 자, 그리고 if나 whether의 용법 차이. 이건 이제 굿탭스에서 되게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주시고, if는 or not이랑 사용 불가, 또 if절은 주어로 사용 불가라는 내용 책임지겠네. 이거 주어는 무조건 whether가 앞에 나오고 사용되어야 돼요. 별로 이제 에너지 안 쓰고 챙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별로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
그러면 어떻게 대변됩니까?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그 잡지책 본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쭈루룩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대신에 이제 이걸 굳이 그 언급하는 이유는 기본 문법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를 골라낸 탭스 문법으로 넘어가야죠. 이게 이제 기본을 전체를 모은 상태에서 탭스 문법만 챙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열과 나열식으로 문법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체계가 안 잡히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 문법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예외적인 거를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일단은 명사절 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제대로 끝났고 얘는 뭐냐? 보통 이제 장소, 방법, 시간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의 부사절, 일반형 시간의 부사절 이렇게 쭉 있고 나런티. 얘는 해석주의라고 당연히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해석에 유의하셔야 돼요. 네. 해석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안다. 자, we do not know the value of health until we lose it. 우리는 알지 못한다. 뭐를요? 건강의 가치를. 뭐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잃을 때까지. 오케이. Not until. 이게 뭐뭐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안다. 일단 not이 부정이니까 do 위로 도치됐죠? 우리는 안다. 뭐를요? The value of health. 그래서 이게 또 바뀌면은 it is not until we lose it that we know the value of health.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잘 보시면 되겠고, we know the value of health only after we lose. 이건 당연한 거. We lose our health before.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잃는다. 뭐 하기 전에? We know the value of it.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이전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석 조심하셔야겠죠. 그 not 저 not until we lose 저기에서 not에 not A에 들어가야 되는 그 A의 내용이 know the value of health 저거죠.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이겼어. 그래서 나를 한테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비로소가 빠졌네. 비로소 A하다. 이거 우리가 뭐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 뭐 이런 패턴 챙기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they meet, they quarrel. 뭐, every time,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기 4번. 이것도, 얘는 형광펜 칠해놓으세요. 4번은. 뭐, as soon as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 momently, 뭐, 이런 것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as long as 나왔고. 원인과 이유, because, not because, A, but because, B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now that 이것도 형광펜 칠해야겠다. 이제 뭐뭐이니까. 자, 얘는 지금 어떤 점에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수 있냐면 일단은 지금 대시 이 접속사랑은 상관없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콤마 다음에 that은 안 되고,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안 됩니다. 대시 가리키고 있는 이 속성 때문에, 그것이라고 지정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지. 어떤 거? 그 in that. 요놈은 예외예요. 전치사 플러스 that이지만, 요렇게는 사용이 된다. 뭐뭐라는 점에서. 그 이걸 제외하고는 전치사 플러스 that은 불가능. Now that도 이게 하나의 단어로 챙기면 돼요. 이제 뭐뭐이기에,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So now that she left me, 이제 그녀가 나를 떠났으니까, 뭐다? 떠났기 때문에, I feel lonely. 나는 외롭다. 이러고, The plan is unrealistic. 계획은 현실적이지는 않다. In that,
어떤 점에서 it requires too much expense. 그것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다 메이 너 뭔말에서 뭔말하다 뭐 이런 패턴 나왔으니까 챙기시고 이 레스트 슈드는 워낙에 유명하죠. 레스트 슈드 뭡니까? 레스트 슈드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we ran fast, lest we should be caught. 우리는 달렸다. 어떻게? Lest should 우리가 잡히지 않으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lest should 구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낫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낫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Last 뒤에 명사로 넣어볼까요? 우리가 should 이 확보를 하지 않기 위해 레스트 주어 동사죠. 사실은 동사하지 않기 위해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나온 거 so as not to be caught 뭐 in order not to be caught 이런 거다 이해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o that 이거는 뭐냐?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죠? 너무 형용사에서 주어 동사하다. 용이다. 그럼 이제 so honest a man that she believed him. 그는 너무나 정직한 남자여서 그녀는 그를 뭐 했다? 믿었다. 이렇게. He was such an honest man. 기억나세요? 이거? 맞죠, 명령. 서치어 명령. 혁명 그러한 혁명 서명마. 나왔죠? His bravery was such that it astonished us. 그의 용기가 was so that such that 그러해서 그 정도여서 우리는 그것이 that astonished us. 우리는 놀라겠다. Such was his bravery. 이제 그러한 것이 그의 용기여서 그것이 우리를 놀라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 such that, so that 이거 봐주시고 다음에 조건 접속사 if, 뭐 once, so long as long as, so far 봐주시고 양보. 일단 양보는 이거 틀리면 될것 같은데요? 뭐 반대를 뜻하는 거 요거 하나 딱 그려주시고요. If, though, although 다 동일한 뜻이죠? Though 주어 동사 for 이게 who 넘어갈 뻔했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죠. 뭔가 좀 밋밋하네. 그러면 갑시다. 자, 이 정도 데코레이션 하면 되겠나? 뭔데요, 이게? 네, 뭡니까? 이놈은 도 주어동사 보어. 이거는 보어 as 주어동사다. 예문 가보니까 Though he's young, he knows much about the computer.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안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소위 형용사 as 주어 동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느낌이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 Young as he is.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 혹은 Though he was a child, he acted like a man. 그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른같이 행동했다. A child as he was.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거죠? 형용사 as 주어동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명사 as 주어동사가 나왔네. A child as he was, he acted like a man. 이러면 이제 안 되고 child as he was.
어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가 R이었다. 여기서는 지금 개념이 그 한정을 해줘갖고 부정관사 어가 지금 붙지 않는 거다. 뭐라고 이렇게 뭐 보거나 아니면은 그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자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랑 더 구별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제한이냐 제한되지 않은 거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한정이냐. 그 한정할 때는 더 한정이 안 되면 어 붙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지정을 한 상태이니까 뭔가 이제 붙으면 안 되겠지. 나의 그냥 무관사로 쳐야 돼. 이렇게 보지 않았고 혹은 이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를 사용되려면은 그 뭐가 돼야 돼요? 보통 복수형은 나오지 않고 그 명사 자체가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죠. 그 원형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이제 굳이 하자면 저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Let it be ever so 형용사 자 Let it be ever so hu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그냥 단어를 암기하세요. 이것도 내용이 지금 다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 뜻은 다 양보를 해석합니다.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좀 별로라도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은 없다. 혹은 Let him be ever so rich. A man is not always happy.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남자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일반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고 보니까 however rich he may be, 아무리 그가 부자라 하더라도 a man is not always happy. 남자가 항상 남자래. 사람은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에 명령법 의문사 형태 보시고 sick or well, she's happy. 아프건 건강하건 그는 행복하다 이런 거 있고 as는 워낙에 많죠. 막 40개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나온 것만 정리하니까 뭐뭐처럼 like 뭐뭐에 따라 뭐뭐한 대로 as 뭐뭐뭐뭐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되게 중요시 여겼었는데 5번이 요새는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 같다. 이 일종의 막 공식까지 막 사용했었는데 요새는 중적을 좀 감췄어요. 혹시나 가보니까 자, Love is to warmer what sunshine is to flowers. 어떻게? 사람과 여자와의 관계는 태양과 꽃의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사랑받으면 예뻐지잖아요. 꽃이 햇빛 받으면은 활짝 피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로 A is to B, what C is to D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부정적 속사 nor 있습니다. nor 자, 이 nor 같은 경우에는 둘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둘다 아니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He was not either hardworking or honest. 그러니까 그는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nor가 나오면은 보통 부정이 둘다 아니다 라는 컨셉으로 가지시면 되겠네요. 자, 노어가 지금 둘다 아니니까, 여기서 이더가 나온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가 둘 중에 하나니까 앞에 not이 하나 또 붙은 거야. 그러니까 둘다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he was not either hardworking or honest. 이렇게 패턴 만들어집니다. 됐죠? 다음에,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생략. 이제 우리 워낙에 많이 한 건데, 그렇구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부사의 접속사 전용. 부사가 이렇게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 또 명사구에 접속사 전용. The moment she saw him. 순간에. 그녀가 그를 본 순간에 그녀는 밝게 웃었다. The moment.
이게 일종의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선생님, 이거 뭐왜 이렇습니까? 명사인데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얘도, he persuaded me to accept the post every time he met me. 그는 설득시켰어요, 나를. 뭐 하도록 이 포스트를,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직책을 받아들이라고. 뭐할 때마다, 그가 나를 만날 때마다, he met me. 주어 동사 완전한 거 있으니까 이 가운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every time은 접속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문법 점검 문제 잘 풀어주시고, 30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스텝 2. 자,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문장을 대중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and, or, but. 이런 대중적, 대등한 접속사. 이거랑, 뭐, 시간 이후 조건 형보 이끄는 부사절. 있다. 그리고 접속사 문제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접속사 문제가 문장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어는 문제구나 라는 걸 챙기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등상관 접속사 연결하는 거. 이때는 같은 문법적 구조, 시제를 가진다. Tom is tall, but not smart. but 기존, tall, smart. 둘다 형용사네요.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대등상관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앞에 쓰인 어구는 뒤에 생략된다. The pay is great and the work challenging. 당연히, is가 뭐가 됐다? 빠진 케이스. 오케이? 이런 거잘 나와요. 이런 것들, 시험으로.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when. 자, when은 시제 문제로 나오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걸 형광펜으로 다시 칠해 주시지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when이 이끄는 문장은 과거나 현재 시제다. 왜? when은 뭐니까? when은 시점이에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가 됐건 과거가 됐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as의 뜻 챙기시고 뭐뭐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 뭐뭐처럼 그 since는 뭐뭐 때문에 뭐뭐한 이유로 그래서 have plus pp 그 다음에 since가 나온다. 요거 챙기면 되겠죠? 거의 이건 패턴화된 공식이고 자 because as since now that seeing that 이거 그냥 뜻 암기하면 되겠네요. 이제 뭐뭐니까 뭐뭐해서 이런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whether. whether는 뭐냐? 뭐뭐인지 아닌지. 요런 내용. 그다음 접속사 that. 요거 챙겨야 됩니다. 일단은 접속사 that보다는 뭘로? 관계사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목적을 필요로 하겠죠. 그 접속사 that 나와갖고 명사절로 목적을 채워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 근데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1번에 the fact that, the message that, the idea that 이런 경우에는 명사랑 이제 동격절 되는 거고 또 say that, believe that, know that, find that 이런 경우는 목적절 생략 가능. 또 비형용사 that 어떻게 터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뜻 챙기세요.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뭐뭐하는 경우에 In case 아시고, 양보, although도 비록 뭐뭐이지만, in that 또 나왔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where is 반대, unless, if not, once 일단 뭐뭐하면, 일단 뭐뭐하자마자, so that, in order that, 두 부정사, 뭐뭐하려고. 이렇게, 이 정도 됐고. 체크 테스트 6개 있습니다. 가볍게 풀어주시고, 그러면, 포인트 가보죠. 자, 포인트에. 포인트 1. by the 단위 명사. 오케이. 포인트 2는 during 다음에 일반 명사. for 다음에 숫자 나온다. 당연히 이 자리에 뭐 during the break, for years 나오면 되겠죠?
F.3 until 계속 주용법의 동사 wait, stay, remain, by는 일회적 행동의 동사 submit, finish, send, call 나오는구나. S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내일까지 리포트 끝내. 일회성이네요. I'm waiting for him until 5 o'clock. 일단은 5시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wait 이란 단어 사용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until 들어간 거. 목마를 언더 봐주시고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 이거 현관펜 다시 한번 칠하세요. 쉽지만 많이 틀린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 문제는 당연히 이제 뭐 접속사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그 문법 전체가 그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법을 물어보는 거라 했었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보기만 보고 그 문법적으로 이렇게 캐치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잘안 나와. 나와도 계속은 적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는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 아, 이렇구나. 대등 상관 접속사가 연결하는 어구는 같은 문법적 구조나 시제를 갖는다. 당연한 거요. 그 effective reliant and 기준으로 동일하죠. 형용사로. 그 다음에 대등 상관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는 앞에 쓰인 어구는 뒤에서 생략. The pay is great and the work is challenging. 오케이. 그다음에 that은 접속사보다 관계사이므로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that 뒤에는 당연히 주어랑 동사로 끝난 게 나오겠죠. 관계사로 대신 사용된 경우에는 목적격이 나오니까 그 얘기 좀 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멘션됐던 대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도 또 나왔습니다. The fact that, the message that, the idea that, 그리고 say, believe, know, find, that, 또 be, 형용사, that, 이런 얘기 챙겨주시고 얘를 별표 하나 치세요. 이놈을. 자, 다음에 포인트 10. 자, despite는 전치사하고 despite of 안 된다. 그러니까 despite의 동의어 뭐예요? in spite of죠. despite of 없죠. 아, despite, in spite of. 이제 그거에 대한 형태만 잘 챙겨주면은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조금 은근히 좀 있네요. 이렇게 풀어서 잘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만 예외롭게 나오지 않고 보통은 다른 거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니까 준비 잘해 주세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